안녕하세요, 상우종구입니다. 제가 좀 유튜브에 영상 안 올린 지좀 오래돼가지고, 어떤 걸좀할수 있을까 좀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진공 펌프를 좀몇 가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제작해서. 그래서 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이 진공척을 제작하는 방법, 디자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 진공척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렇게 따로 보시는 것처럼 진공척을 이렇게 따로 뭐 만들기도 하지만 또이 진공 그 작업하는 제품들이 뭐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혹은 뭐 양산 제품들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할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특수한 제품 혹은 아예 딱 맞춤 제품에 맞게끔 뭐 제품을 좀 진공척 디자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그이 유튜브에 보시면 피어슨 워크홀딩이라는 이 업체에서 이 진공척 This 커스터마이즈 part is 버퀌움 thin, 척 it's 디자인이라는 flat, has a bunch of through features 이런 with영상을 curved올렸는데 edges. 사실 뭐이 The 영상을 middle one is the 보신 bottom 분들도 side 계시고 안 of 보신 our 분들도 part. I'm gonna 있겠지만 click that. 사실 이렇게 해서는 진공 The 작업을 할 best수가 result 없어요. 제 9.5, 생각에는. which is a recommended 왜냐하면 이게 따로 진공실이 따로 없고 이게 거의 지금 밀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만 디자인해 가지고는 진공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좀더 편하게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걸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진공척을 디자인하기 앞서서 우선 그 오링의 크기부터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오링이라는 게왜 필요하냐면 이 진공이라는 게그 대기압, 뭐 대기압을 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면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공간을 그 대기압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제 새는 공간이 생기게 되면 진공이 파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실리콘이라든지 뭐 우레탄 뭐 이런 약간 고무 같은 그 실링을 통해서 그 진공이 새는 걸, 파기되는 걸 이제 막아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선정하셔야 될 게, 구비하고 계셔야 될게 주로링이에요. 그래서 주로링은 뭐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발포 실리콘 줄 오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제품들이 나오는데 뭐 6파이, 5파이, 뭐 12파이, 3파이 그리고 뭐쭉 나오는데 저는 사실 3파이, 4파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5파이는 조금 애매하고 6파이는 좀 크고 그래서 아예 좀 작은 파이로 하는 게 아무래도 가공도 그만큼 적어지니까 그럼 저는 일단은 기준은 요 3파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제품은 좀 경도가 좀 너무 낮아요. 이 경도라는 게이 고무를 눌렀을 때그 탄성을 얘기하는데 보통 쇼어 경도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 경도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28에서 한30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발포 실리콘 줄오리를 검색하면 이 하얀색 제품들, 이 하얀색 제품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이 일단은 가격도 국내보다 많이 저렴하고 20m에 한 20m에 한 3파이 기준으로 한 12,000원 정도? 예, 12,000원 정도고 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송비가 따로 붙지는 않을 거예요. 국내 배송이.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면 한 20m 정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따로 뭐 컨택하셔가지고 더 많이 산다 그러면 더 많이 주문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 제품이 보통 한 경도가 한40 정도?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오링을 선택하셨으면 오링은 제가 3파이로 선택을 하셨으면 일단 제품을 좀 불러와야 되는데 제품을 제가 좀 그냥 빨리 그려볼게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한 250에 250 정도로
250에 250 정도로 사각형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사람 얼굴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센터로 그리고 홀을 여기다가 30파이 여기다가 30파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드르드 해서 얘를 보통 진공 작업하는 게 좀 얇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한 3T 정도. 3T 정도로 하고 얘는 컴포넌트와 시켜놓고 필렛을 전체 필렛을 좀 엔드밀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필렛을 정도 정도 동글동글 만들어 놓고 이제 바닥 얘가 이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제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색상은 제품처럼 폴리카보네이트 색깔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잡아줄 진공척, 진공척을 좀 그려볼 건데, 얘는 바닥면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커야 되잖아요. 250에 250이었으니까 한 300에 300 정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퓨전에서는 사실 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진공척부터 조금 없애주고 뭐 척 두께는 제품보다만 두꺼우면 돼요. 10T로 하셔도 되고 20T로 하셔도 되고 하는데 저는 보통 20T를 좀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면 변형도 좀 그나마 좀 잡기가 편하고 작업하기도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서 한 20T 정도로 이렇게 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들어가 버렸네. 얘를 좀 반짝이 되면 이 제품을 토대로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진공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위에다가 이제 진공이 잡힐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게 단순해요. 스케치 도면 제품의 이 도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품에서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모양을 그대로 상면에다가 올려주면 되거든요. 상면을 클릭하고 바디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검은색이 너무 많고 하얀색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품을 지워보면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터지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진공이 셀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도피해서 오링으로 이제 막아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옵셋 기능을 쓰시면 이게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옵셋 기능을 통해서 얘는 이제 이 바깥쪽이 안쪽이 진공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터진 쪽으로 바깥쪽으로 저는 보통 3mm 6mm, 9mm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간 부분은 오링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터져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제품을 잡아주는 부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턱.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안쪽에 터진 포켓들은 오링 자리를 바깥으로 파주시면 되고 똑같이 얘도 6mm, 6mm, 6mm 얘도 6mm, 얘도 6mm, 6mm, 9mm 얘도 마찬가지로 3mm, 6mm, 9mm 그리고 이제 이쪽 바깥 라인은 이제 안쪽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릭하시고 안쪽으로 3mm,
5셋, 6셋, 6mm, 5셋 클릭하시고 9mm. 여기 중앙 부분은 이제 오링 자리라 제가 3mm로 했는데 여기를 더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쪽은 이제 제품이 안착되는 부분이에요.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제품이 안착되는 부분이고 이쪽은 이제 오링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해주실 게 오링 자리를 파주시면 돼요. 오링, 오링 자리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래서 3파의 오링인데 보통 저는 한 0.3mm 정도 덜 넣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7 정도 2.7 정도 오링 자리를 사주면 제품 안쪽으로 이렇게 오링이 다 들어가겠죠.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동영상도 딱 여기까지만인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진공 라인을 만들어줘요. 진공의 가장 기본적인 건 면적당 이게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진공이 잡히는 면적을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면적, 이 전체 면적을 다 진공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을 부분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쪽 부분들은 이제 면이 넓잖아요. 이쪽 부분이 이제 진공이 발생하는 쪽인데 파란색 부분이 여기를 이제 제품이 워낙 얇다 보니까 얘가 지금 3T잖아요. 얇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파면 이 제품이 빨려서 변형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해서 이제 이런 이 부분에다가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지지 이렇게 해서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가이드를 좀 만들어줘요. 여기도 하나 만들고 여기 이런 식으로 뭐 두께가 좀 두꺼우면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더 만들어 여기 하나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하나 맞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부분들 이 빨간 파란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진공이 잡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서 익스트루드 눌러서 마이너스 5. 제가 이 다른 진공 아까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여드린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 진공이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상판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도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얘는 깊이는 아마 한 2mm 정도 깊이는 2mm로 되어 있어요. 근데 2mm로 하셔도 되고 뭐 그냥 빨리빨리 그냥 막 까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0.5mm에서 마이너스 0.5mm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다 진공 요 빨간색 부분이 다 이제 진공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머지 이 홈들은 다 오링이 안착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진공이 이제 진공을 빨아들일 홀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홀은 이게 넓더라도 한 홀만 있으면 돼요. 홀이 뭐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이 홀이 한 곳에만 있어도 어차피 이 전체가 다 진공이 잡히기 때문에 홀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보통 뭐 바이스에서 이걸 이쪽면 뭐 이쪽면 물어서 이제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뭐 가운데다 해서 이 밑으로 빼셔도 되지만 저는 보통 이 코너 쪽에다가 좀 많이 구멍을 뚫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홀 이쪽에다가 한 요즘 요 끝에 코너에다가 하이는 한 6하이 정도 오면 될 것 같고요. 뒤는 단통을 안 해주셔도 요 정도 그래서 통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요 홀인데
요게 이제 진공이 발생하는 홀. 요 밑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히팅. 히팅을 연결해 주는 데다가 마이너스 16일 정도 해서 여기다 이제 탭을 create 스레드 여기다 8분의 1 해서 홀을 내주면 여기로 진공 히팅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홀에서 진공이 잡히면서 이 전체가 다 진공이 잡혀서 이 제품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그 겹치는 부분들이 표시가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다 진공이 잡히는 부분. 그래서 옵셋 하시면서 올인 크기에 맞춰서 그냥 저는 3파이라서 3, 뭐, 3, 6mm, 9mm 이렇게 띄웠지만 뭐 4파이 사용하시거나 5파이 사용하시면 4mm 띄우고 5mm 띄우고 4mm 띄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10mm 띄우고 3mm 띄우고 10mm 띄우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품에 좀 밀착되는 게 많이 하시려면. 근데 저는 최대한 좀 그 제품의 그 진공이 잡히는 부분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이 가이드 되는 면들, 이 면들이 이제 다 가이드가 되는 면들. 이면들이 이제 제품의 가이드가 되는 면이니까 이 부분 뭐 넓은 것보다는 사실 좁아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제품을 이제 그 고정할 수 있는 뭐 코너에 뭐 그 핀자리라든지 뭐 그런 거 해주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공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장면 이렇게 해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한번 가공해볼까요? 공중일 플랫. 이거는 포켓보다 보통 그냥 따내는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어차피 다 따내는 거. 엔드밀은 10파이는 좀 커요. 한 300에 300짜리 하기에는 힘이 좀 많이 받아서 한 8파이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라인드 이렇게 프로저 장면 페이스팅을 하죠. 페이스팅도 면은 그냥 살짝만 깐다는. 그러면 다 이렇게 하면 진공척이 예, 다 완료가 됩니다.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요 파일은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그 정보란에. 그래서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제품 보시고 네,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음에는 또 진공 관련된 걸 하면 좋겠지만 다른 제품들 디자인하고 이런 거 위주로 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